단월시화 산업단지가 위치한 안산시는 노동자의 도시로 불립니다. 지난 2016년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인권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5년간의 노동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시민공청회가 마련됐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5월 안산시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 안산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시에 이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첫 사례였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5년마다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는데 올해 1차 기본계획이 만료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할 새로운 기본계획을 만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여러 연구위원님들께서 4개월 동안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안산시의 변화된 노동시장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합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안정합니다. 정확하게 이 노동자 혹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좀 이 분류상의 문제들을 좀 호소를 했었습니다. 산업 구조 역시 변화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제조업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이라는 특성이 있고 국가 산단에 밀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운수 및 창고업의 규모가 좀 증가하고 있으나 비정규직,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열악한 조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인권 존중도시 안산을 비전으로 취약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기본권을 보장 등 5개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목표별로 6개의 구체적인 세부 과제가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 2차 연도에서는 조금 더 이런 평가에 기초해서 또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개선된 사업 계획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안산시 2차 노동인권 기본 계획은 올해 안에 세부 과제를 확정하고 2023년부터 안산시 사업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